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좋아요. 왜 어? 자꾸 이 언니 저 흘끔흘끔 쳐다봐요. 여기 그리고 있으니까. 짠. 와 우리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메마른 세상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그림 크리에이터 이연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어, 우리 캐팀 몰입 식구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스스로 요즘에는 저를 작가 그리고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분이 MZ시대의 오은영님이라고 불릴만한 분입니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현실감 있는 조언과 마치 내 이야기 같은 공감 토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신데요. 아니 이현씨가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모니카 그리고 네. 립제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다른 느낌? 모니카님은 뭔가 멋진 해외 건축 같은 느낌? 또 립제이님은 제가 이제 영화 호빗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아니 호빗이 아니야. 호빗에 처음에 시작하면은 네? 엄청 귀여운 마을이 나와요. 나 그 마을 너무 좋아해요. 그 마을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 마을 너무 느낌 달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아니 그래서 좀 신뢰가 안 된다면은 네. 저희의 첫인상을 보시고 저희 얼굴을 네. 혹시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너무 재밌는데 그럼 저희 약간 서로를 그려주게 할까요? 저희 둘을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현님을 그릴게요. 아 그 좋아요. 저희가 도구를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크레파스 더. 마카도 있어요. 와 마카. 어떤 재료를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연필 같은 모양을 좋아해서 요 파보카스텔 색연필을 쓰겠습니다. 저는 다 쓰겠습니다. 저는 크레파스와 마카를 좀 써보겠습니다. 와 크레파스와 마카 안 어울리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울리죠. 그래요? 어울리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긴 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립제이는 그림을 매우 잘 그립니다. 아 그거 하지 마. 아니 어떻게 진짜 딱 완성하면 되게 예뻐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님은 제가 한번 관찰을 할게요. 좋아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좋아요. 저희 어머니 옛날 사진 닮았어요? 딱 이 머리에 이런 안경을 신뢰는 신뢰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 신뢰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신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서로 얼굴을 염탐하는 게 너무 웃기거든요 지금. 저요? 왜 자꾸 이 언니 저 흘끔흘끔 쳐다봐요. 여기 그리고 있으니까. 낯을 가리시네. 저 많이 낯가리고 지금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때 간호사 언니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거든요. 아 약간 그런 스캔하는 느낌. 네. 어차피 저는 이 사이에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다 그렇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부끄러워. 와 우리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죠. 일단 그림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이 머리가 되게 길잖아요. 네.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옷에 딱 빳빳하게 떨어진 느낌이랑 머리가 길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려서 하고 싶어서 그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 막 네. 두 분의 그림을 그릴 때의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어려워하는 표정이잖아 보면 아까. 볼 발그레가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그림 어려워하고 어머. 근데 재밌어하고 어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일단 먼저. 아니요. 사과부터 드리고 저 그림 맞아. 설명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전 얼굴형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그리려고 알아다가 이게 저도 덧붙인 거예요. 네. 속눈썹이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속눈썹을 그다음 바로 파란색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머리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런 그림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에 귀엽죠. 이유가 있는 하나하나가 자기 네. 의미를 담은 거잖아요. 네. 혹시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아, 간직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요? 네. 오. 저는 그냥 이렇게 정면 컷을 그렸고요. 네. 저 처음 봐요. 모니카가 정면 컷 그린 거. 전 딱 보자마자 이현님의 눈썹이랑 눈이랑 코랑 입이 너무 선명하고 아 맞아요. 그걸 담은 그릇이라고 할까요? 이 턱선이 도자기 같았어요. 오. 도자기 같아서 머리카락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장신구에 불과하다. 아 여기가 메인이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하고 있다가 애교살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아 여기 해서 했는데 갑자기 어른이 됐어. 이현님이 한 5년 후에 얼굴이 되어있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응. 프로필 사진 하시다가 네. 5년 뒤에 이걸로 저희 속코너가 생겼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립제이의 립탑이요. 아 첫 번째 시간 오늘 제가 두 분의 네. 퇴사 경력자님들을 모시고 퇴사 네. 그 후 이야기
이야기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작가님도 무려 스타벅스라는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퇴사의 아이콘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셨는지. 저는 일단 학교 얘기부터 조금 돌아가면 제가 순수미술과에 들어갔었거든요. 교수님이 첫 시간에 너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 작가다 하는 순간부터 굶겠는데? 2학년 때 바로 시각디자인과를 복수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림으로 내가 승산이 안 되면 디자인이나 비슷한 다른 걸로 돈을 벌면서 나를 부양하고 싶다? 저는 제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빨리. 근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그 첫 회사를 3년 다니고 퇴사를 해서 1년 동안 지내는데 아직은 내가 나와 있을 능력이랑 사이즈가 아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을 도모하자 했는데 그때 마침 유튜브가 잘 되고 그때 마침 스타벅스에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유튜브 하면서 병행을 했죠. 우리 목캡은? 네.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우리 엄마 표현으로 네가 개돼지가 아니라면 사랑고시를 할 거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인턴을 3학년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해서 성적도 나쁜데 인턴 경력은 엄청 많은 그러다가 이제 겁이 난 거죠. 나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야 돼? 맞아요. 그만둔 계기까지 가면 우리 부장님이 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가 항상 궁금했어요. 나랑 좀 비슷하다. 뭔지 알죠? 부장님의 재산을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너무 작은 거야. 뭐야,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10년 버텨서 부장님 되면 이거밖에 못 벌어? 제가 잘못 계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용기를 줬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이현 작가님은 퇴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첫 회사를 퇴사했던 거는 저도 이렇게 직장 내 불화가 있었어요. 제가 딱 퇴사를 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현이라고. 그때 유튜브를 만들고 두 번째 퇴사를 계획하게 된 건 제가 1년 반이 지나니까 구독자가 4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제 제가 아니라 친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질투나는 쪽을 고르기로 했거든요. 되게 더 질투나는 쪽. 디자이너로 내 친구가 잘 됐다고 하면 전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나랑 동시에 유튜브 시작해서 어떤 애가 유튜브로 잘 되면 난 그건 축하 못 하게 주겠네. 질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다. 퇴사 희망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혹은 이거는 꼭 고려해야 한다. 저는 감정적인 퇴사? 나잖아. 너무 난데? 저는 퇴사라는 거는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데뷔가 나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데뷔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된다. 우리 목캡은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이현님이 정말 성숙한 퇴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프라우드먼이란 팀도 퇴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회사가 아니라 마음이 맞아서 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쵸. 와, 내가 얘한테 실수한 게 있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책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정말 투명하게 전 정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춤을 못 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거짓말. 넌 돈이 있을 거야. 나한테 뭐 열받은 거 있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미적지근하게 말 못하다가 자기가 준비 다 하고 저 이제 팀 나가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 1년 동안 생각한 거라 전 변함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약간 상처인데 너는 그쵸? 이별을 1년 전부터?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감정적으로 나가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것도 맞아요. 저희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잖아요. 네. 지금 오랜 시간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또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보지 않고 그리는 거 어때요? 그것도 좋다. 괜찮아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리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약간 그런 치유적인 측면이 있어요. 소리 같은 게 그쵸? 뭔가 아시죠? 그런. 맞아요. 와, 너무 귀엽다. 아, 예뻐. 저는 이현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편안함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편안함 속에서 유니크함이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풍경인데요, 바다랑 노을 젖던 하늘을 항상 좋아해요. 딱 이 시간을 좋아해요. 왜 유니크한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기의 경험들을 이렇게 구름처럼 띄워놓고 우리 이현님이 요런 편안함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꽃은 모니카예요. 제가 제일 크죠? 저 이거
이거 들으면서 되게 소름 돋았는데요. 그릴 때부터 사람을 안 그리고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니까 되게 바다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뜻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를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뒤에서 멀찌 얘기를 다 담아주시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약간 치유되는 또 느낌도 있어서.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둘이 우리 서로 안 보여줬잖아요 지금. 진짜 너무 신기해 나도 지금. 근데 이게 위치도 그렇고 너랑 나 되게 비슷하잖아 지금. 저도 설명을 해보자면 두 분의 색을 그냥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말하고 생각하시는 거에 어떤 분홍 같은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따뜻하면서 예쁜 부분이 있는 거죠. 립제이님한테는 어떤 주황색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볼이나 이런 게 너무 러블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되게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 그 귤 때문에 그런가? 귤 뭐야? 때문에요? 너무 귤이랑 어울려요. 진짜로 두 분 다 눈 감은 모습을 그린 게 저는 네네. 아까 그릴 때 봤던 그 모습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 그걸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게 너무 예뻤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이현님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유명한 작가님의 그림을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안무를 한 다섯 개 짜드려야 이게 그러니까요. 약간 본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방금 굉장히 핫한 뉴스를 접했는데 그러게요? 우리 이현님께서 저희의 네. 또 식구가 되셨다고 채널 이름 혹시? These Days 아티스트의 다이어리라는 와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취향이나 요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불러주세요. 저희 대신 하실 거예요. 따로 불러주세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요일엔 캡틴 몰입, 토요일엔 이현님의 These Days.